배우라도 먹을까? 내가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있는 이곳은 방콕에서 나름 규모가 있는 야시장. 탄마사 대학에서 강의를 끝내고 이곳의 식문화를 연구하고자 방문했지.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현저하게 줄은 상황이었고 상당수의 노점들은 문을 닫아서 다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지. 그 와중에 달달한 버블티의 향이 나의 코를 잡아끌었고 이곳의 여주인은 이 시국에 웬 외국인이냐는 눈빛으로 나를 맞아주었어. 손님이 없어서 이기소침한 그녀의 표정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상황에도 그녀는 나를 위해 정성껏 버블티를 만들어 주었지. 야심차게 가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적자인 상황은 여자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는지 귀엽고 앳된 그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지. 저 가녀린 팔로 무거운 시럽통을 드는 모습을 보자니 당장이라도 노점으로 뛰어들어가 그녀를 대신해 드럼통이라도 들고 싶은 심정이었지. 그녀가 건네준 버블티를 마시면서 시장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난 뒤 조금이라도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버블티를 주문하고자 들렀어. 아, 오케이. 어차피 손님도 없기 때문에 재료도 최소한으로만 준비해놓는 그녀. 대신 그녀는 재고떨이용으로 나에게 얼그레이 홍차를 권했지. 두 번째 방문할 때 나를 보자 그녀는 수줍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내리더니 나를 향한 경계심은 무장해제한 채 백년 손님처럼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었지.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 거친 시장바닥에서 살아남고자 매일 투박한 현지 사내들에게 웃음을 팔지만 뒤에서는 남몰래 눈물 흘리던 그녀에게 댄디하고 젠틀한 나의 방문은 삶의 무게로 숨막혀하던 그녀에게 산소호흡기와도 같을 거야. I come here every day to buy poverty. 매일 방문해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하니 마음 씀씀이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녀. 하지만 나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에 행복해하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지 모를 초조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기분 탓일 거. 아무튼 그녀는 두 번 연속 방문한 나에게 공짜로 주고 싶은 눈치였지만 이웃 상인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특별히 디스카운트를 해줬어. 하지만 이곳에 방문한 목적은 그녀의 생계를 돕기 위함이기에 난 오히려 음료수 값보다 더 많은 팁을 그녀에게 생활비로 주었지. 그로부터 이틀 뒤 나는 약속대로 그녀의 버블티 노점으로 다시 향했는데 마치 중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만나러 데이트 장소에 가는 듯한 설렘이 느껴졌지.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고 그제서야 그녀의 눈빛에서 감지한 초조함의 원인을 알게 되었던 거야. 간주쟁이 남자는 뭐하고 죽지. 앞으로 어떠한 비극이 나를 기다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녀를 만나 또다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쁨에 들뜬 휴머니스트 미너스. 그리고 깡총깡총 뛰면서 그녀의 노점에 도착했을 때 순진한 나의 기대감은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야. 지금 상황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나는 자스민 티를 시켰고 영문도 모른 채 순진한 눈망울로 주문을 한 내 앞에 그녀 뒤에 앉은 정체 모를 남자는
험상궂은 얼굴로 일어섰어. 나는 단지 음료를 주문한 것 뿐인데 이 살벌한 느낌은 무엇 때문일까? 그 와중에도 두려움에 떠는 그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눈빛을 보냈고 나 또한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조금씩 깨닫게 된 거야.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얼어붙은 나를 보더니 근처에 카르텔 멤버들을 소집하기 시작했고 나의 팬티는 축축해졌어.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현재의 남자를 만났지만 그것이 그녀를 이토록 올가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 와중에 단지 그녀에게 도움이 되고자 몇 차례 방문했던 미러스. 이곳이 주변 상인들의 눈에 띄어 남자의 귀까지 들어간 황당한 상황이지. 나를 만날 때만큼은 삶의 의미를 되찾으며 생기를 발산하던 그녀. 내가 뭔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할 따름이야. 따라서 그 남자가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그녀는 나에게 신호를 보냈고 목숨을 건 도주를 감행했지. 낙서사가 너무 없나.